보다 어둡게 나오네요. 지금 시간이 약 12시 15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으로 찍는 이유는 카메라가 그냥 조금 귀찮더라고요. 정말 핸드폰만한 카메라가 없다. 오늘은 어디를 가냐면 지난번에 오빠 맞춤 정장을 하기로 했는데 코막히는 소리가 나지? 오빠 정장을 맞추고 왔는데 그게 이제 가봉을 하러 오늘 갈 겁니다. 정장이 자기 사이즈에 딱 맞는 옷으로 나오기 전에 가봉이란 거를 한 번 더 해요. 치수를 재고 그거에 맞게 옷을 만들어 놓으시고 한번 입어보고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보는 그런 과정을 오늘 하러 갈 건데 원피스도 입고 머리도 했습니다. 가보시죠. 나는 연어가 오지 않을까.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시가 5분 남았어요. 5분 빨리 가야 돼. 어디? 이건가? 응. 우와. 어디? 아, 여기다. 거울 쪽 하나 써주시고, 팔짱 한 번만 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조금 보이는 느낌으로 진행해드릴게요. 서 있을 때 기준으로 아예 딱 맞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바지의 공간은 그 정도의 공간이 나는 사이즈감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아, 이거 셔츠로 그때? 네, 그게 맞추신 우연히 셔츠예요. 그러니까 잘 맞으시죠? 네. 부위가 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 상의 진행해 드릴게요. 상의는 그냥 편하게 계시면 제가 나머지 매무새는 정리해서 진행해 드릴 거예요. 편하게 빼고 계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가봉 이렇게 가봉복이라고 하는 이렇게 임시로 시쳐져 있는 옷이 나오는데 사실 이 정도 단계가 완성의 한 7, 80%에 가까운 실루엣은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제일 먼저 본인께서 봐주셔야 되는 거는 자켓의 길이인데 전에 있던 길이가 현재 괜찮아요. 여기서 지금 정도 길이로 진행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네. 예. 다리가 약간 길어 보이는 느낌이 좋다 하시면 그 정도는 안 되고 줄이더라도 1cm 정도예요. 원래 그게 정석이에요. 네, 이렇게 봤을 때 1대1입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약간만 줄여드릴게요. 네네. 되게 안정적으로 예쁘게 만들어질 것 같아서 기대하시고 완성 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어땠어? 움직임 자체가 내 몸 같다라고 해야 될까? 근데 딱 보기에도 바지가 오빠한테 그렇게 정석으로 맞는 바지를 처음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게? 꺾이는 게 아니라 정말 정석으로 딱 맞았지. 우리 이제 까먹지 말고 올리브영이 갑시다. 아 맞다. 까먹었어? 안 까먹었어. 아
자, 긴장되세요? 아니요. 배가 아프다면서요? 그냥 배가 아플 뿐이에요. 낭만스러운 말. 네. 네. 약간 여기 부딪히나 불편하시긴 할 텐데, 그래도 딱 이렇게 딱 올렸을 때 이 기장까지 의도한 대로 원활하게 편하게 팔 내려오세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1에서 1.5가 시원하게 보이는 팔 기장이고요. 깔끔하게 좀 잘 나와가지고. 네네. 그러면 타이를 지금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트 완성될 때까지 안 들었던 거기 때문에. 아, 네. 예복이라고 해서 일반 양복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분이 포인트가 되는 건 결국에 넥타이나 크로스 주정부인데, 당연히 본식용으로는 이런 샤틴이라고 해요. 샤틴 실크가 예식에 잘 어울리는 형태의 넥타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색깔 말씀하시죠? 아, 저는 요걸 더 좋아해요. 아, 이걸요? 네, 훨씬 조금 멋집니다. 이거 딱 신랑 느낌이 나요. 신랑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보여주는 넥타이다 보니까, 아, 정말 좀 괜찮아요. 누가 봐도 신랑. 네네네. 이게 굉장히 안정적. 괜찮아. 네. 괜찮아? 어. 이거 나도 이거 예쁘다. 구두를 약간 네. 짙은 갈색 아니면 검은색으로 할까 하는데. 검은색으로 하세요. 검은색이요. 예예. 무조건 검은색이 하십니다. 아, 그래요? 구두는 사실 다른 걸 고민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블랙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러면 양말도 예. 아, 블랙으로 챙겨드릴게요. 그러니까 슈즈는 브라운 신기 어려워요. 어떠세요? 꽤 좋아. 가오리. 가오리? 아이. 어때요? 좋아요. 그게 다예요? 네. 그게 좋은 거예요?